첫 번째 순서는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혼줄이 날지 돈줄이 날지 또 증권사의 리포트를 파헤쳐 봐야 될 텐데 일단 오늘장은 좀 지수가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어요. 힘이 없어요. 오늘 힘을 좀 내야 되는 날인데. 일단은 힘을 좀 내야 되는 분야가 있고 힘을 못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분야도 있어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죠. 환율이 일단 어제 잠깐 1,300원이 깨졌었죠, 장중에. 그러다가 이제 1,300원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1,420원에서 1,300원까지 환율이 내려올 때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어요. 근데 이제 어제 오후부터 외국인들이 좀 발을 뺐고 오늘도 지금 좀 미약하죠. 맞아요. 오늘 이제 기사들 난 거 보면 결국 외국인들이 LG엔솔에서 환차익과 시세차익으로 20%. 그다음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는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략 한 15% 정도씩 난 상태에서 여기서 환율이 1,300원에 머문다라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1,200원으로 갈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1,350원으로 가면 오히려 환차손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단 종목들이 조금 밀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1,298원 또 깨졌네요. 1,300원이 깨진 상황인데 저게 이제 기술적으로 가느냐라는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안타깝게도 금리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올랐었던 오늘 이제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그 성장주들 이런 것들이 밀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역시 펀드멘탈에 대한 변화 없이 기대감 올랐던 것들이 오늘 좀 밀린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은 역시 앞서는 이제 환율에 관련되고 두 번째는 펀드멘탈이 확인되지 않은 주식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도 하나의 시장의 특징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시장 안에서 오늘장은 뭘 봐야 될지 먼저 첫 번째 한국콜마의 리포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자회사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적어줬습니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YOY 69%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중국 방역 완화 때문에 화장품주 굉장히 뜨겁잖아요. 예. 한국콜마 내년에 이런 영향 속에 이런 수혜 속에 중국발 실적 다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코스맥스도 다뤘고 아모레퍼시픽도 다뤘고 이번에 한국콜마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루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현상을 보셔야 되는데 이 세 리포트 다 공통점으로 중국에 기대서 성장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네. 중국은 그냥 팩트 체크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오늘 올라가는 것을 중국 방역 기대감으로 보신다라고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만큼 중국에 기대서 성장하는 것보다 중국 이외에서 성장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중국이 열리면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 오히려 중국이 키가 아니라 해외가 키고 중국은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다른 사람보다 다른 투자자들보다 좀 더 냉정하고 올바르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023년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ODM 사업부에 이제가 보면 9%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국내, 중국, 미국까지 포함한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자회사가 두 개죠. HK이노엔하고 연우인데 HK이노엔은 그렇다 치더라도 연우가 이제 용기 만드는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인데 용기에 대한 매출이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연우의 용기는 그 다른 화장품 용기랑 다릅니다. 여러분들 펌핑 용기라고 그 잘 아실 겁니다. 여성분들은 펌핑 많이 쓰시지만 요즘은 뭐 공중 화장실을 가더라도 비누도 펌핑 용기를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기술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게 압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처음에 그 안에 그 용액이 가득 차 있을 때랑 정말 밑바닥에 용액이 남아 있을 때랑 똑같이 펌핑이 일정량이 나오죠.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우가 글로벌적인 어떤 그 특허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년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해외 부분지 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부분에 있어서 ODM이 조금 약간 감익 요소가 있었던 부분들이 내년에는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점도 플러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 기대지는 않을 것이다. 네. 무언가의 다른 타겟점을 찾고 있는 한국콜마인데
그럼 내년에 이 한국코마를 내가 매수해본다 혹은 눈여겨볼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뭘 하는지 세 가지로 봐야 될 게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대중국 수요 회복에 따른 ODM 부분의 체력 회복도 하나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북경콜마와 무석콜마의 매출이 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자라는 거죠. 결국 중국이 언젠간 열리겠다. 여기도 이제 시점을 생각하지만 열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두 번째죠. 북미의 기술센터를 오픈하고 용기 사업 쪽으로 이제 미국을 진출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국 트리거를 이제 두 번째로 꼽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력은 중국이긴 하지만 두 번째로 꼽은 게 이제 미국 트리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화장품 업황이 저점을 통과하면서 연후도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거죠. 어디서든지 화장품이 많이 팔린다라면 용기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담으로 얘기하지만 여성분들이 마스크를 쓸 때 화장을 안 하다가 이제 화장을 한다 뭐 색조냐 기초냐를 떠나서 어쨌든 양 자체가 늘어난다라고 보면 그것을 담고 있는 용기의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마진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보여져. 우리가 이제 원부자재에 대한 어떤 가격과 그다음에 물 동량 그 운송비가 이제 그 높았었던 부분들이 내년에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해외 부분의 적자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 가서 표를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중국 부분에 있어 적자가 굉장히 여전히 좀 골머리예요. 이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점치고 있는 겁니다. 네, 내년에 기대되는 세 가지 모멘텀으로 이들을 꼽았는데요. 그럼 투자 핵심 아이디어로 내가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이 리포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59페이지에 있는 표 1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각의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빠르게 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표 1에 있는 그 표를 보게 재무제표 보면 제 오른쪽을 보게 된다라면 자 매출액입니다. 북경 같은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0년부터 봐야 돼요. 2020년 물론 코로나가 이제 터지긴 했습니다만 2020년 대비해서 북경 콜마 매출은 200억 정도가 스테디하게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무석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약 그 500억 매출에서 내년도에는 1,500억 정도로 약 3배 정도 늘어난다라는 건데 일단 2021년에 2배 늘어났고 이게 올해는 성장하지 않다가 내년도에 이제 결국 중국이 열리면 이 트리거예요. 북경이 아니라 무석 부분에 대한 매출이 얼마큼 늘어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북미 법인의 매출액이 대략 800억까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죠. 중국을 다 합치면 대략 한 1,500억 정도인데 그중 그거에 비례해서 절반 정도를 북미에서 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좋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북경콜마는 내년도에도 적자가 날 걸로 봐요. 이거 상당히 좀 의외죠. 200억 매출하는데 약 50억 적자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무석 같은 경우도 1,500억 매출인데 50억밖에 이익이 안 나요. 놀라운 것은 현재 지금 북미 법인에 대한 이자 그 이익이 상당 부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한국콜마의 트리거가 된다라는 거고 자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서 우리가 좀 못 다뤘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각 지역별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지 저는 이 리포트 굉장히 좀 노력해서 애널리스트분이 좀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중국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봉쇄 영향으로 영업 및 원부자재 물류 이동에 대한 제약이 존재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거예요. 2분기에 못한 납기를 3분기에 이연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셧다운으로 돼가지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연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뒤로 미뤄지니까 이게 셧다운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꺼번에 매출이 몰릴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무석을 중심으로 해서 영업력을 확대하면서 중국 로컬 온라인 대표 브랜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대표 브랜드, 중국은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브랜드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확대가 된다면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미국 쪽으로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미국 쪽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 뉴저지에 북미 기술 영업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더군다나 한국콜마 연구법인과 연우가 같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게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밑에 있는 캐나다 같은 경우도
공급망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이제 한국 콜마 중국이 열리는 거는 플러스 요소고요. 미국 쪽과 캐나다 쪽에서 얼만큼 매출이 늘어나 주느냐가 한국 콜마의 성장 이익 성장세와 주가를 이끌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이 열리는 것도 좋아요. 네. 좋은데 우리가 지금 한국 콜마를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서 얼마나 흥행하느냐, 그렇습니다. 선방하고 선전하느냐 그 점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 리포트는 믿어봐도 괜찮겠네요.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논리를 잘 펼쳤다는 면에서 믿어보자 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 콜마 자회사 회복 본격화라는 리포트를 봤고요. 저희 한 주평은 한국 콜마의 변신은 무죄라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완전 분야가 달라요. 네. 현대 모비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덧 전동화 매출 비중이 20%라고 했는데 지금 뭐 IT 기기들의 경우에는 전장 부품 쪽에 그렇죠.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온지가 중요하고 이런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동화 매출이 또 중요한데 이 리포트를 한번 볼게요. 현대모비스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좋아질까요? 일단은 뭐 좋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방 고객사 생산 증가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이제 생산이 좀 늘어난 거죠. 어찌됐던 차량 판매량 별도로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는 현대기아차가 차를 얼마큼 팔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관심과 연결시켜서는 안 돼요. 현대기아차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차량 판매 속도를 봐야 되지만 결국 이들이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원활히 공급되면서 생산이 증가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원부자재 및 운송비 부담이 완화됐다라는 점이 앞으로 증익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보는 거죠. 현재 지금 일시적으로 AS 부품의 이익률이 18%까지 떨어졌던 게 21%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모듈 관련해서 생산 전문 자회사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제 모듈 부분들을 이제 개발하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생산만 하는 자회사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비용이 좀 들어갔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통제 가능한 범위대로 들어왔다라고 본다라면 앞으로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 내년도 이게 지금 핵심 얘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2023년 실적에 대한 전망을 봤을 때 이 현대모비스는 사실 현대라는 이름이 달려 있는 것처럼 네. 현대차의 부품을 납품하잖아요. 네. 뭐 다른 곳에도 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제 전장 부분이다라고. 네. 리포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부분이 5년간 50% 정도 고성장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50%요? 예, 연평균 50%씩 쭉쭉쭉쭉 올라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차를 고치러 가보면 이제 네. 팩 단위로 이제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전동화된 건데 여기에 이제 전장까지 들어가는 부분들, 이제 핵심 부분들이 늘어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기존 모델뿐만이 아니라 신기로 아이오닉 6라든지 EV9 같은 경우 모델에도 들어가면서 이게 다 전장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전동화 매출액 같은 경우 2021년에 6조 원에서 올해 9조 원, 내년에 11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 비중도 작년에 15%에서 2025년에는 27%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부품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유럽, 일본 완성차 쪽에도 핵심 부품 및 모듈 조립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앞으로 성장세가 더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리포트를 챙겨봤을 때 우리가 핵심으로 가져가야 될 투자 포인트는 어디서 발견될까요? 12페이지 표를 좀 보도록 한다면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전동화 부분에 대한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내후년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라고 지금 리포트는 보고 있습니다. 대략 한 6조에서 지금 이제 제일 끝쪽인데 전동화 부분 매출이 6조에서 11조로 늘어날 것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따라서 전동화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 같은 경우 이거 다 합쳐서 이 부분이 올해 조금 모듈 부분들 다 합쳐 조금 약간의 감익 요소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13페이지에 있는 그림 3을 보므로써 한눈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매출과 매출 비중 주체 제가 아까 숫자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숫자이기도 하지만 표 하나로 딱 끝납니다. 얼마만큼 가파르게 늘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림 3을 보여주시면 지금 저게 한눈에 딱 보이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그냥 산을 굉장히 가파르게 뛰어올라가는 느낌이죠. 그래프가 거의 45도로 올라가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현대모비스에 대한
전동화 매출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동화 매출액과 매출 비중. 지금 산을 그려줬어요, 저희 제작진이. 네, 네. 저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또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리포트 믿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사실들, 이게 뭐 주가를 어떻게 끌어당기느냐 이 부분을 논의를 친다 하더라도 네. 리포트 내용을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동화 매출 비중이 어느덧 20%로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더 성장이 기대가 되고 전망됩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기대감이라고 현대모비스 한줄평 서인은 답으로 드렸어요. 이렇게 두 가지 레포트 챙겨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